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끝난 지 3주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쓴 성과에 대한 일부 성적표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800억대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동호인과 동반인을 포함해 만 명이 넘게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지난달 9일 동안 열전을 매듭짓는 폐회식에서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관영 지사는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개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회 기간 가라앉은 지역 경기를 띄워보겠다며 운영에 들어간 순환 관광버스. 도내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돌며 참가자들의 지갑을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과 달리 최종 이용률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대회를 약 1년 앞두고 기념품도 팔아보겠다며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까지 만든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네, 실제 대회 기간 판매한 기념품입니다. 전체 11개 품목인데 온라인에서 판매 실적은 단돈 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사 세 곳과 수억대 계약을 맺고 참가자 모집을 맡겼지만 일부 업체의 모집 실적이 목표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도의회 도정 질문에선 모두 165억 원이 투입된 대회의 부진한 성과가 도마에 올랐고 김관영 지사는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 대단히 많이 뭐 당초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저것도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전라북도가 밝힌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경제 파급 효과는 약 890억 원. 하지만 대회 참가자들이 등록비로 낸 돈보다 전라북도가 참가자에게 쓰라고 지원한 돈이 많게는 두 배나 돼 커주기 대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분석은 예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돈이 지금 165억이 들어갔지만 말레이시아는 아시겠지만 23억이 들어갔습니다. 한편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는 현재 대회를 총 결산하는 백서를 만들고 있다며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